근데 지금 사실적으로 엄마가 50세 중반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사실 재밌는 거는 별로 없었거든. 맨날 이제 시끄럽고 막 정신 시끄럽고 속 시끄럽고 이런 것만 많았지. 맞아. 사실은 막 신난다 좋다 즐겁다는 거는 별로 없었어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 내가 정말 힘들게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그 흔한 여행도 못 가고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좀 신세한탄도 했다라는 소리도 같이 맞아. 나오고 근데 후반에 그러니까 60줄이 좀 지나서 좀 후반에는 그래도 또 한 번 엄마한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. 아시겠죠? 고비가 들어오는 오시는구나. 누가? 대주님이. 무슨 고비? 건강으로, 건강으로 고비는 한 번은 들어오셔요. 그 아니, 고비가.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물어보고. 건강으로 고비가 들어오시는데 그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정말로 조심을 하셔야 되는 한 가지가 지금 67이시잖아요. 네네. 67에서 내 후년 69 있죠. 요때 네. 요때가 고비가 치고 들어와요 엄마. 요때 엄마 대주님 나가는 삼재 잘 챙겨 주셔야 될 거예요. 그때 느닷없이 지금 건강으로 딱 쳐가지고 내가 들어 눕는다 소리가 나오실 수가 있거든. 그거는 정말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. 그냥 아 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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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니다 지금 어른들이 말씀을 하셔요. 굉장히 느닷없이 치고 들어오는 바람이 자칫하면은 정말 내가 이제 떠난다 소리가 될 수도 있어서 어른들이 조금 걱정이시래. 그래서 9수에 나가는 삼재는 엄마 천하 없어도 대주님은 대수대명이라도 꼭 해서 좀 제쳐서 보내주세요. 그렇지 않으면은 대주님 행여나 좀 잘못될까 걱정이고 병원에 들어 누울까 걱정이다 소리를 먼저 하셔. 그게 제일 걱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고비를 넘기고 나서는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게 이 집에 누구 풍이 쓰신 분 있었어요? 뭐 옛날 분들은 다 있었겠지. 엄마가 아시는 분은 뭐야. 없으시고 왜냐면은 이상하게 반이 이렇게 떨려. 몸이 이렇게 좀 떨리게 들어와요.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건강은 정말 잘 챙기셔야 되겠다라는 소리도 같이 하셔. 몸으로 치는 그 부분이 나가는 삼재 너무 세게 치셔. 그게 걱정이다 지금 어른들이 그러시거든요. 그래서 그때 건강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야 되고 엄마가 어찌 됐던 간에 이렇게 왕래를 하시고 다니시는 곳이 만약에라도 계시거나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때 꼭 예, 예. 꼭 그렇게 해서 꼭 풀어주세요. 아, 예, 예, 예. 그렇게 하셔야지 아마 그 고비는 넘기고 가실 수 있겠다 지금 말씀을 하셔. 그리고 지금 다른 거는 특별하게 비춰지시는 거는 없고 그때 건강만 엄마도 그렇고 대주님도 그렇고 건강만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하세요. 솔직히 뭐 이때까지는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해봐야 어머니 말씀처럼 지나간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하잖아. 그렇죠? 엄마는 다른 거는 걱정 없이 대주님은 그 69세 나가는 삼재만 잘 챙기고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엄마도 드는 삼재가 어찌 됐던 간에 악삼재잖아. 지금 드는 삼재가 악삼재다 보니까 어찌 걸음걸이도 조심하자.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게 먼저예요. 엄마도 네.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 되는 네, 게 네, 맞으니까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. 엄마 고집이 너무 세. 엄마 고집은 와 진짜 저승사자가 와도 엄마 내가 안 가 그러면은 안 됐고 못 됐고 가겠어. 고집이 너무 세서 제가 이렇게 판단 딱 서면은 나는 내가 이렇게 또 살아왔고 그치 그렇게 엄마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사는 거지. 엄마가 뭐 집안 살리고 이만큼 해놓고 한 것도 진짜 대단하시지만 엄마는 고집이 일단 너무 세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흠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.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신 거죠 엄마한테는. 고칠게요. 아니 아니 사실 그것도 맞아. 근데 제가 또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. 양띠. 그러니까 양띠면 50 몇 살이죠? 55인가? 65. 53 아니 60 65 을미생 양띠. 네네. 음력으로 3월 12일생. 3월 12일생. 네. 어떠세요 저랑? 55년생이네. 양띠에다.
이분하고 엄마랑 사이는 무슨 사이인데요? 좀 사귀어보려고 그래요. 어때요? 엄마, 대주님이랑 안 살아요? 아니, 사는데. 세상에 어떤 법당에 와가지고 남편이 있는데 연애를 할까 물어봐서 아니, 그거를 답을 주는 법당이 어디 있어? 아니, 그런데 내가 우리 남편이랑 이런 거 잠자리 이런 게 안 맞고 이래가지고. 아니, 한평생을 안 맞았지 뭐. 뭐가 맞았어. 근데 엄마 그거는 일단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은 사주를 벌써 쓰면서도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잖아요. 이 사람하고 무슨 사이인데? 라고 먼저 물어봤잖아요. 기분 별로 안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, 나? 네, 그렇죠. 표정 별로 안 좋았죠. 네, 나는 모르지만 신은 안다고. 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을 주는 신은 일단 없어, 엄마. 특히나 우리 집 신령님은 더 그렇고. 아, 알아. 근데도 엄마가 만약에 만나본다라고 하면은 한 가지만 설명을 해줄게요. 엄마는 일단은 내 팔자에도 없는 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. 왜냐면 내 원 신랑이 있으니까.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엄마는 엄마 고집을 엄마 발등은 분명히 한 번은 찍을 거야. 이 사람을 만나고 간다라고 하면은 안 좋은 거네. 안 좋죠, 당연히. 어른들은 절대로 좋은 소리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. 그건 엄마가 감당을 하셔야 돼. 말도 안 되는 거거든, 어른들 입장에서는. 세상에 원부부를 갈라놓는 것도 없고, 그 다음에 부부가 있는데 애인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어른들한테는 세상이 그렇죠. 조정나도 안 되는 거니까. 근데 이 사람하고 본인하고 있으면은 일단은 이게 맞아. 정신이 맞는다고. 그러니까 통하는 게 있어야 사람이 만나도 편안한데, 일단은 통하는 건 있으니까 엄마가 관심이 갔겠지. 아무것도 통하는 게 없는데 엄마가 관심을 줄 리는 전혀 없거든. 그쵸? 통하는 게 있으니까 하는데, 이 사람하고 만약에 계속 이제 간다라고 하거나 엄마가 끌고 간다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신혜선은 아예 봐주지도 않겠지만 엄마한테는 분명히 팔자에도 없는 거를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엄마 발등 찍을 일은 한 번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. 조심하셔야 된다고. 사람이 엄마가 다 그냥 모든 거를 다 맞춰가지고 그냥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상관은 없어. 근데 엄마 성격이 그거를 다 맞춰가지고